몰랐네. 아. 뭘 고기는 없어요, 저는. 그래요? 근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문희준 씨는 은유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. 뭐 미스 간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문희준 씨 얘기하지 않아요? 아, 그분이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대체 왜 그러시는지. 그렇게 아, 이런 식으로 네. 이제 일관할 건가요? 네네. 아. 네. 어, 커플로 아니, 헤어스타일을 같은 헤어스타일을 동시에 했던 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커플 나야 지금 전혀 그거 아니야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벌써 첫 번째 질문에서 흐트러졌어요. 아니 만남이 궁금해. 대박이야 이거. 분명히 자료 화면으로 두 사진 비교해 나갈 것 같긴 한데 상품 그 진짜 웃기지 않아요? 아니, 지금 왜 이렇게 탁 쳤던 게 그때 우리 너무 많이 기발해서 그런 말이 진짜로 진짜 아니 네, 뭐 문희준 씨가 라스에서 SES 핑클보다 전투적인 그룹을 보고 있었다 당시 나는 나는 국외 간도 안 한다. 아 국외 간 안 하시고 어 그렇게 미숙미숙하게 먹는데요. 싱겁게 먹나 봐요. 예. 네. 아니 조미료 좀 넣지. 재료만 느끼고 네, 간도 먹는데요. 안 저한테 왜 그러신데요? 그냥 고등어만 먹고 또 해투에서 감미연 씨한테 이제 내 얘기 그만 좀 해. 그만 좀 얘기해. 방송에서 카메라 예, 되는 예. 거예요. 저한테요? 예. 아니 그래서 아, 저희가 저 그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신 진짜 아 실제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? 네. 어, 그럼 그래. 미연이는 안 하지 않았어?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. 왜냐면 시준이가 워낙 오래됐으니까. 그리고 또 우리 개그맨들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. 그렇죠. 너무 오래되면 재미없어요. 그래. 채널 돌아갑니다. 어, 하지 그래. 말자 이제. 근데 또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. 아니 근데 지금도 재밌잖아. 그게 나니까. 아 재밌잖아. 근데 문희준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강심장이다 이런 데 나가서 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알잖아요. 아. 자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아 왜 자꾸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. 근데 언급을 안 했는데. 언급을 안 했는데. 아, 그래서 저, 아마 그 희준이가 인정을 해버린 거네.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얘기라고. 그러니까 아니 희준이가 그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얘기를. 아니 근데 형 이제, 그거 그때 미연이가 얘기한 건 내 얘기예요.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. 다 자기인 줄 안 되는 거야. 어. 다 자기. 아 어떤 얘기라든 어떤 얘기라든 자기인 줄 안 되는 거야. 그때 강심장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. 어 그러니까. 어. 네. 근데 지초적인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. 아, 그냥 인정. 스스로 인정. 긴장이다 가만히 있었을 때. 그냥요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에 같이 불러주세요. 어 진짜 진짜. 어 그래. 따로. 어, 그래요? 진짜 재밌겠다, 그거. 아, 진짜. 아,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. 아, 그때. 문희준하고 감미연나하고 강타하고 박지윤. 어. 그러면 팬 하나, 레이디 제인 하나 놓고 해서, 아, 오빠는 왜 이래요? 막 이러면서. 그래, 어때? 그런 식으로. 어때? 괜찮아. 괜찮아요? 전 괜찮아요. 그럼 저 감미연 씨 하면 이제 눈 파진 사진이 제일 기억나잖아요. 9시 네. 뉴스에도 나왔었는데. 눈 파진 음악 또 받은 거 있나요? 뭐 커터칼은 예, 예.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. 어떤 분들은 좀 녹슨 낱개로 이렇게 잘못 열다가 다치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, 진짜. 어떤 분들은 10개들이짜리 세트로 어. 쓰라고 주신 건지 왜 주신 건지 모르겠고요. 네, 그거는 사무실에서 칼을, 네, 커터칼을 받았고요. 잘 쓰고 있고요. 그거는. 네, 그리고 어떤 분께서 혈서로 같이 이제 지옥 가자고 와. 저한테 야. 외롭지 않게 같이 봐주겠다.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좀 억울한 게 이게 미연이가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고 좀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직접적인 공격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미연이한테 향해서 하는데 미연이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맞은 적이 없고 다 주변 멤버들이 맞았어요. 매니저, 뭐 아. 멤버. 아, 뭐 이렇게 던지고 그러는데. 네, 아. 계란을 던진다든지, 어. 뭐 물총에다 이상한 거 넣어갖고 썼는데 그걸 어. 의뢰가 맞았다든지, 어. 네. 뭐 매니저가 머리니까 쳤다든지 아. 돌을 던져도 꼭 저는 안 맞고 자꾸 네. 멤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. 그게 저는 더. 미안하고 차에 들어가면 미연이가 항상 울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당해가지고 네, 사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당시에는 에이. 팬들도 야구르겠다 맞추려고 던지는데 자꾸 딴 사람 아마 많이 속이 탔을 거예요. 대부분의 남자 팬들은 문희준 씨를 공격 안 했나요? 저희를 좀 이렇게 보디가드식으로 좀 많이 애워 싸줬죠. 애워 싸주고 네, 네. 아~